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오늘은 눈쟁 전자 시간이 아니고요. 저번에 전동 드라이버 소개했던 데 이어서 눈쟁 공구 시간입니다. 그 영상 올라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눈쟁 공구 시간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공구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마키다 전동 드라이버하고 샤오미 와우스틱 1F 플러스 소개를 해드렸었죠. 근데 오늘은 그때 소개했던 이 마키다 전동 드라이버를 대체할 만한 드라이버를 또 찾았어요.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검은 색깔이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검은색을 또 샀어요. 근데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 이거 이 돌아가는 거 약간 느낌이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검은색은 딱딱딱딱 소리 나고요. 요거 느낌도 좀 달라요. 요거도 요게도 좀 더 찰진데 좀 소음이 없게 너프가 됐습니다. 좀 찰짐이 덜하긴 해요.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거 돌아가는 거 멈추고도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했잖아요. 딱 안 멈추고. 그래서 단점으로 꼽았었는데 이 버전은 훨씬 더 빨리 브레이크가 걸려요. 뭐 완전 탁 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찰력이 엄청 강하다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. 모델명이 아예 다르더라고요. 이게 색깔이 달라서 모델명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DF010D였었는데 이거는 DF012D입니다.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근데 배터리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만 구매를 했고 이게 가격이 7,000엔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잘 썼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드라이버를 찾다 보니까 제품을 구했어요.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제품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거 보실 거는 치워두고 요 드라이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회사는 락구이라는 회사고요. 제품명은 VP851D. 그리고 배터리는 3.6V에 1.8Ah의 배터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용량이 굉장히 커요. 일단 요걸 좀 떼야겠네요. 안 보인다. 봐도 모르겠네요. 미니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사용시간 아닐까요? 근데 이게 RPM이 280RPM이었거든요? 근데 여기는 미니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분이니까 제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아! 요럴 때 IT 유튜버 아닙니까? IT 유튜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? 도와줘 팝하고! 요거를 문지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오케이 팝하고 말고 이거 문지르는 거 말고 구글 번역기였나? 네 그렇네요. 모델명 적혀 있고요. 배터리 용량 회전수 맞습니다. 무브와 회전수 그리고 토크는 3Nm 그리고 수동으로 토크 잠겼을 때는 10Nm입니다. 그리고 척은 6.35mm 달려있는 거고 연속 사용시간은 약 80분, 충전에는 100분 걸린다고 적혀 있네요. 입력은 5V 1A까지 되고 무게는 200g입니다. 설명서가 있는데 대충 뭐 사용 방법은 비슷할 테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. 제품 본체 그리고 PH2 규격 드라이버 비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일단 꼽혀볼까? 이것도 들어갈 때는 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겨줘야 들어가는 형태고요. 좀 앞뒤로 흔들리긴 하네요. 오! 이거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하네요. 근데 얘는 늦게 반응해요. LED는 얘가 한쪽밖에 없네요. 그거는 조금 별로긴 한데 얘 지속시간이 10초라고 설명에 적혀 있었거든요. 근데 LED가 한 번에 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네요. 그리고 그립 부분은 확실히 이쪽이 일반 드라이버랑 훨씬 더 비슷하게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힘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나무를 깎았어요. 24T짜리 그리고 피스. 피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사용하는 거라면 한 요 정도 길이 이상은 거의 안 쓰거든요. 라디에이터 박는 거가 길이가 길긴 한데 그거는 박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이가 길게 고정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는 수준이 이 정도 이상은 컴퓨터에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. 한번 박아볼게요. 우와! 힘세네요. 그리고 장점이 수동으로 걸리는 것도 탁탁 걸리네. 오, 좋아요. 완벽하게 박는데 크게 문제 없죠? 하나 더. 자동으로만 거의 다 박는데도 크게 문제 없고요. 수동, 자동 왔다 갔다 하기가 좋네. 이 친구는 이렇게 누르면 주황색, 초록색 바꿀 수 있는데 초록색이 2.3Nm 모드예요. 주황색이 11Nm 모드고 일단은 2.3으로 바꾸고
2.3이면 힘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 내가 그 단점 이거라고 했죠. 지금 수동으로 안 걸리잖아요. 봐봐, 수동으로 이제 걸렸다. 그러니까 수동으로 걸리는 게 제가 저번에 보여줬을 때는 한 45도만 돼도 걸렸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90도, 막 180도, 진짜 막 360도까지 이렇게 돌려야 수동으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리고 수동으로 돌리다가 가끔씩 모터가 계속 풀려요. 이렇게 계속 빨리 돌리면 이렇게 지금 모터 소리 들리죠? 근데 일단 이 제품에 일본 아마존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 회사 이름도 그렇고 막 아까 설명서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일본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 시국이 되고 나서가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제품은 한국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냥 국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냥 이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. 가격 이게 3,520엔이고요 이거 사니까 리베이트 해가지고 5%인가 리베이트해서 가격을 깎아주더라고요. 일본 아마존은 이게 리베이트 같은 게 달려있는 물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가격 적혀있는 것보다 구매를 하면 싼 제품들이 많아요. 국내 직배는 불가능한 제품이었어가지고 배대지로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서 배대지 배송비가 14,000원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실제 제가 구매한 가격은 물품 가격이랑 다 합해서 한 5만원 정도 들었고요. 요거는 국내에서 사시면 3.2만원. 그리고 이거 전 버전 있어요. 구형 버전은 2.5만원입니다. 가격대가 여기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 무게는 본체만 194g입니다. 스펙상 적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낮죠? 그리고 제가 혹시나 저게 스펙 적혀 있는 거에 비해서 실사용했을 때 불만족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더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요거는 보쉬 고라는 제품이에요. 이거는 원래 있던 제품인데 온라인에서는 보쉬 고 2라고 해가지고 개선이 된 버전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안 팔고요. 미국 아마존에서도 안 팔고요. 막 다른 데 뒤져봐도 파는 데가 잘 없었는데 요것도 일본 아마존에 있더라고. 그래서 샀습니다. 이 드라이버도 3.6V짜리 제품이고 최대 힘은 5Nm 그리고 최대 RPM은 360rpm이죠. 그리고 토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배터리는 여기 안 적혀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힘이랑 속도 스펙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. 그럼 이제 제품을 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. 아 여기 뜯는 게 아니구나. 이렇게 해서 여시면 와 진짜 간단해요. 위쪽에는 설명서가 달려있고요. 구성품은 본체 그리고 비트 PH2 비트 PH1 비트 하나씩 들어있고요. 본체 크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커요. 근데 막 엄청 크다는 느낌은 없어요. 그리고 오! 일단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하고 미끌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. 누르면 바로 멈추죠? 근데 좀 아쉬운 건 요거예요. 이렇게 조그만 드라이버는 편하게 쓰려면 그냥 앞뒤로 돌리는 이런 버튼만 있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중립, 넣기, 빼기, 그리고 트리거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드라이버에 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장점이 있죠. 토크 조절이 있습니다. 이게 스펙상으로는 최대 토크가 5Nm인데 토크 조절을 하면 0.2, 2.5, 5.0 이렇게 세 개가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는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6단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적혀 있는 게 단위가 360 min, 그러니까 미닛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친구 스펙에 RPM이 아니고 min이라고 적혀 있던 게 틀린 게 아닌가 봐요. 그러니까 RPM이라는 게 revolution per minute이라고 해서 분당 회전수거든요. 그 분이라고만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된 표기법이 아닌가 봐요. 얘 배터리 스펙이 3.6V에 1.5Ah, 그러니까 얘보다는 배터리가 작고요. 근데 스펙상으로 1.5Ah면 컴퓨터 뭐 몇 대 조립하는데도 쓸 수 있을 만한 분량이라서 일반적인 컴퓨터 조립할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배터리량이긴 해요. 일단 좋습니다. 일단 그립 부분은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. 약간 전동 공구에 훨씬 더 알맞은 그립인 것 같아요. 얘는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흉내낸 그런 그립이기 때문에 뭐 일반 수동으로 조일 때는 그립이 나쁘진 않지만 좀 자동 기능을 쓰기에는 그립이 조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해요. 그럼 일단 해봅시다. 버튼을 안 쓰고 푸쉬를 해볼게요. 최저 토크가 이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 2단 오씨 이게 딱 물어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나사만 쓰는 방식이라서 이게 빠지네. 요거는 좀 그렇네. 3단계 3단계만 써도 얘랑 힘 비슷한 것 같은데? 4단계
4단계만 해도 다 들어갔고요. 그리고 5단계. 와. 그리고 6단계 마지막. 와우! 6단계 하면 안 멈춥니다. 다 들어간 뒤에 그 나사선을 그냥 파괴를 시켜버리네요. 컴퓨터 조립에 쓰기에는 5, 6단계는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고 3, 4단계 안짝에서 다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요 락구이 그 전동 드라이브로 한 거고 여기가 보쉬 1, 2, 3, 4, 5, 6인데 보쉬 4단계보다는 약하고 3단계보다는 살짝 센 느낌. 일단 힘은 충분한데 이거는 푸시 드라이버 방식으로 박은 거고 버튼식으로 써볼게요. 오, 버튼 감 엄청 좋아요 진짜. 근데 이게 버튼식으로 하면 단점이 밑으로 힘을 안 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나사선 내면서 박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해요. 그래서 오히려 푸시 드라이브 방식이 이럴 때 좋은 게 내면서 들어가는 건 어차피 밑으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사선을 내면서 박는 거에서는 푸시 드라이브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나사들은 어차피 나사선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힘 안 주고 그냥 버튼만 눌러서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307g입니다. 50%나 무거워요. 아 그래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친구도 충전은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다 동일한 충전 방식이긴 한데 아 그리고 가격! 가격이 아마존에는 7,576엔으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구매 들어가면 그것도 뭐 리베이트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구매 가격은 6,773엔이었고요. 이거는 국내 직배송이 돼가지고 배송비가 1,446엔이 나왔습니다. 이거 제가 아마 제일 빠른 배송으로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만에 왔어요. 그러니까 총 가격이 8,219엔이 나왔는데 대충 한 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 정도로 들은 거죠. 실구매 가격이. 일단 하이브로 이 제품은 저는 이제는 안 쓸 것 같아요. 이제 뭐 짱박아두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저거는 안 쓸 것 같고 나머지 이 두 개 제품들 중에서 보면 이 친구의 장점은 일단 가볍고 뭐 LED 나오고 퀵 릴리즈 척에다가 뭐 버튼식인 거.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 친구가 그냥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하나 단점은 토크 조절이 없다는 거. 아까 전에 토크가 몇이라고 했어요? 3Nm잖아요. 그 3Nm면 컴퓨터 조립하다가 부품이 망가질 수 있을 만한 힘이에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를 만능으로 사용을 하려면 수동 기능을 좀 자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휴대성 하나만큼은 최강일 것 같아요. 비트랑 이렇게 그냥 두 개만 딱 들고 다니면 그냥 주머니에도 이렇게 들어가요. 근데 이 친구는 토크 조절 있고 뭐 힘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다 좋은데 단점은 LED가 없고 앞이 퀵 릴리즈 척이 아니라는 거. 무게가 살짝 무겁긴 하지만 얘는 500g대지만 얘는 300g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죠? 그러니까 얘가 LED만 달고 나오고 앞에 척 방식이 이거 방식으로만 넣어줬어도 진짜 완전 초만능 제품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조립에 쓸만한 전동 드라이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드라이버 부분은 여기서 개선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제품들을 더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면 거의 한 90%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